우리 회장님이 지금 그 퇴비를 많이 주고 축분을 많이 줘가지고 갈이 가다 전형적이거든요. 여기 예. 노랗게 나오는 거. 예. 그리고 이것도 노랗게 반질반질하지. 예. 잎이. 예. 이 딱딱하게 노랗게 반질 안으로 모이는 거는 거의 대다수 갈이 가다가 많아요. 아. 갈이 가다. 그리고 축구축구라더니. 예, 딱딱하게 경화가 되죠. 예. 그럼 예. 온도 더위 타면 더 심해져요, 이게. 오. 공기에는. 예. 그래서 여기 지온을 좀 낮춰주면 돼요. 그럼 흙을 여기에 있는 걸 갈리게 타고 복토로 좀 완벽하게. 예, 예. 후부각이 올리죠, 여기에. 예. 후부각이 더 올리죠. 아. 그러면 후부각이 올리주면, 여기 많이 올리주면, 여기 지온이 내려가겠죠. 그렇죠. 그럼 여기 좀 시원해진다고요. 아. 그럼 요 놈이 지금, 영양을, 여기에서 잎이 두꺼워야 예. 영양이 뿌리로 갈 건데, 막 갈 수가 없거든요. 예, 예. 그, 이제, 골드그린하고 설탕을 쓰면, 예. 설탕을 먹고, 이제 얘가 탄수화물이 늘어나, 요게. 예. 그럼 요건 이제 잎이 조금 나아지는, 예. 그러면 뿌리를 이동하는데, 예. 요런 것들은 이제 그 많이 경화대가 잘 못해요. 예. 그럼 요는 설탕을 더 먹어야 돼. 설탕을 안 먹어요. 그럼 요 놈이 지금 고추가 달려있잖아요. 예. 요런 건 안 따면 큰일 나. 아, 따져요. 예, 요런 거 안 따면 얘가 아, 지금 얘 먹고 이게 예, 영향을 먹고 있어요. 얘가 지금 열매가 고추가 먹어버리면 예. 잎이 이런 애가 얘가 먹어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. 아. 얘가 지금 먹고 있으면 잎이 또 이런 애가 지 뿌리에 갖다 줄 영수 여기 들어가거든요. 그렇지. 예, 그럼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. 예. 그럼 얘는 열매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전체의 힘을 갖다가 얘가 다 가져가 버려요. 예. 그래서 빨리 풀어줘야 된다. 예. 그 하나의 이란을 여기다가 지온을 낮춰야 된다. 예. 이게 덩어리도 이게 다, 이거 축분이죠, 축분. 그렇죠. 축분. 이게 그 염이 많아요. 염이 많아서 일어난 일이다. 그래서, 연매십이 골드그린에다가 설탕하고 써주고, 그러면 사흘 만에 한 번씩 해줄까? 예, 예. 그 맹물도 한 번씩 뿌려줘야 돼요. 예, 예. 이게 지금 뿌리가 굶고 있다. 질병도 많이 해요. 가리가 많으면. 예. 여기에서 영양을 못 먹으니까, 예. 낮에 가져온 거는 대사작용하고 영양을 축적하고, 예. 그 저녁에도 뿌리에서 대사작용해서 가져오거든요. 예. 그럼 요 잎으로 뱉어버려요. 그럼 조금 있으면 끝이 다 죽게 돼 있어요, 잎이. 잎 끝이 요 끝이 타버려요. 요 잎 끝이 타버린다고. 예. 그러면 여기에 타면 또, 그 아미노산하고 단백질이 요 끝에 나오면, 예. 뿌옇게 그 맺히고 이러거든요. 뿌연 예. 거는, 칼슘, 마그네슘, 예. 뭐, 가리, 예. 인산 이런 건데, 예. 근데 여기에서 맺히면서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같이 나오거든요. 예, 예. 그럼 요게 잿빛 곰팡이가 또 피어요. 그래서, 지금 얘가 지금, 더 먹고 맹물 시비를 해줘야 풀린다. 예. 아,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쿨러를 돌려야 돼? 예, 쿨러 설치하셔야 되면, 쿨러 예. 설치하면, 작물이 잘 안 자라게 돼 있어요. 예.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일어나니까. 예. 흙 올려놓고. 그렇죠. 예. 예. 맹물 시비는 몇 번? 맹물 시비는 하루에 한 번씩 꼭 꼭 해줘야 돼. 예, 한낮에는 안 되고. 몇 분씩?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. 아침에, 저녁. 예. 오전에 좀 좋아요. 왜 오전에 해락하냐면 저녁 때가 흡수량은 많은데 예. 오전에 해락하는 목적은 저녁에 여기 아침에 이슬을 맺으면 여기 잎 끝에서 예. 영양이 맺혀요. 예. 그럼 기공을 닦고 나도 이게 탄수화물 많이 생성해서 이슬을 안 맺거든요. 예. 그럼 지금은 이슬을 맺게 돼 있어요. 예. 이슬을 맺으면 장애가 일어나요. 그 이제 안 맺어야만 좋은 거예요? 그 안 맺어야만 영양이 최고 많이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한다. 그러면 하루에 그 5분 스프링클러 돌리고 그렇죠. 연매시비는 어떻게? 연매시비는 언제? 연매시비는 저녁 다 배주고. 아 저녁 배주고. 네. 예. 잎이 끝이 하루에 한 번씩 그 예. 연매시비는? 예. 하루에 한 번씩 맹물 시비해주고. 맹물 시비하고. 예. 아. 그러면 깨어납니다. 예. 가리가다 고온 열상에서 장이 일어난 거예요. 예. 그 밑에 한 번.